다음은 우리 500만 야정구 사령관 심한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문 밖에는 무엇이 일에 따라 세상을 사는 사람이 숟가락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에는 무엇이 정이냐에 따라 세상을 사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은 여론을 만들어내고 틀린 여론을 바로잡아 이끌어 나갑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살핍니다. 어제의 소신 다르고 오늘의 소신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대의 소신은 한결 같습니다. 김진태는 촛불의 광란 이후에 전개된 암울한 세상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숨어서 여론을 살피다 사기 차려지자 숟가락 하나 들고 달려듭니다. 수많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김진태가 우선순위 제1로 내건 포부는 5.18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존명을 가르는 황산벌 전투라 하였고 그 장수로 지만원을 반드시 내보내겠다 하였습니다. 반면 저 밖에 숟가락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은 지만원의 역사를 왜곡한 일이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5.18 사기극을 바로 잡자 나서는 사람은 국민의 지지를 받겠지만 이에 반대한 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백두산 물방울 하나를 압록강으로 보내느냐 두만강으로 보내느냐 엄중한 시간입니다. 정당과 국민이 하나로 뭉쳐지는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장은 이 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이변입니다. 정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탑일 것이며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역사의 서막일 것입니다. 1990년 독일 국민들은 어떤 정치인들의 핏물이 났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젊은이가 곳곳에서 신선한 내용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에도 그는 불과 22개월 만에 총통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희망이 있고 가능합니다. 한국당 당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연고의 관계를 버리십시오. 오로지 국가만 생각하십시오. 여기 있는 김진태를 구국의 영웅으로 추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